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본템을 책임져드리는 기본템 디렉터 짱구테디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사라고 하는 아이템들을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입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입는다던가 너무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기본템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셔서 입어야 되는지 그냥 이거 따라하면은 실패 무조건 안 해. 그냥 공식이야, 공식.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옷 입고 있습니까? 검정 티셔츠 입고 있지. 솔직히 기본템을 보시면서 그걸 따라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컬러가 들어가서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아직은 그런 포인트 줄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검정색 이너 그리고 흰색 이너 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올 가을 겨울은 일단 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를 계속 그렇게 입으라는 게 아니야. 주변에서 너 옷 잘 입는다, 스타일 좋아졌다 이런 소리 들으면 또 여러분들이 자신감 붙어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로 또 도전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입고 있게 되거든. 오늘은 그냥 남자 패션의 법칙입니다. 기본빵. 그냥 진짜 이거는 옷 잘 입는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되게 많이 입어. 기본템을 뗄 때까지는 흰색과 검정색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다 매칭되는 느낌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 얼마나 깔끔해요. 진짜 너무 깔끔하고 좋지. 신발 같은 경우는 뭐 신으면 될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템으로 추천해드렸던 아이템들 전부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어떤 걸 신으면 될까? 이런 에어포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죠. 에어포스는 애초에 좀 어떤 느낌이 있다? 스트릿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신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요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셋업을 입었을 때 물론 지금 슬랙스가 아니라 좀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에어포스를 신으셔도 충분히 무방하지만 그래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느낌 어느 정도 맞추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칭하시면 되냐면 제가 추천드린 아이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캐주얼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요런 느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컨버스 같은 경우는 캐주얼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거의 모든 룩에 다 어울려. 기본템으로 솔직히 컨버스는 있으면 진짜 좋아. 블레이저가 좀 어떻게 보면 포멀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어린데 포멀한 느낌이 나서 좀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은 컨버스 매칭하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괜찮죠? 깔끔하죠? 무난하죠? 슬랙스에도 괜찮고 루즈한 슬랙스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템으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컨버스의 그런 좀 캐주얼한 느낌에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발란스도 괜찮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에어포스보다는 좀 뉴발란스를 추천드리고 다만 에어포스는 신어도 되는데 어떤 때 신으시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루즈한 슬랙스나 루즈한 데님에 매칭을 해서 스트릿한 느낌으로 믹스해서 블레이저를 연출하실 때는 에어포스를 신으셔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블레이저까지 입고 깔끔하게 입었는데 좀 아쉽다 그런 분들은 어떤 걸 신으면 되냐면 이런 좀 닥터 마틴 첼시 부츠 같이 쉐입이 좀 깔끔하게 잘 빠진 구두라던가 더비 부츠 이런 쪽으로 신어주시면 컨버스라던가 뉴발란스 이런 데서 없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또 꿀팁을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발이랑 이렇게 딱 매칭해서 입었다? 근데 뭔가 어색해. 이렇게 검정 티 입어서 어색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쪽 같습니다. 짠! 이렇게 또 흰 티랑 입으니까 느낌이 진짜 완전 다르죠? 얼굴 생김새라던가 피부톤이라던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제가 이렇게 입으세요 딱딱딱 찝어드릴 수는 없지만 요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흰 티 입었는데 좀 어색했어. 너무 밝아서 어색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검정색 티셔츠를 입으면 감쪽같이 변합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모든 아우터 다 해당됩니다.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MA1을 레이어드 한다거나 그냥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 같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코디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레이저에 좀 캐주얼한 티셔츠 그리고 청바지 이렇게 뉴발란스로 신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신어봤고요. 이거는 좀 나이 어리신 분들부터 해서 좀 대학생분들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코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츠랑 다른 신발이랑 매치됐을 때 느낌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 참고해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확 감이 오실 거예요. 딱 이런 느낌인데 감성지죠? 그냥 뭐 깔끔해 캐주얼하게 잘 입었네 이런 느낌이야. 처음 도전은 흰 티? 검정 티로 하시는 게 진짜 물론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팁을 드릴 게 롤업을 살짝 했어. 이게 첼시 부츠 신을 때는 이런 식으로 롤업을 안 할 거거든. 왜 롤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청바지 밑단을 롤업하면 캐주얼하고 좀 귀염귀염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연출을 할 때 롤업도 한번 해봤다가 풀어봤다가 그런 걸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타일링 할 때는 이런 하나하나의 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캐주얼한 뉴발란스랑 같이 매칭을 해서 잘 어울리게 롤업도 짧게. 롤업을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너무 두껍게 하면 다리가 짧아 보여요. 보통 그냥 깔끔하게 남친룩으로 입으실 분들은 2cm, 3cm 정도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것도 같이 꿀팁. 그러면은 다른 신발로 딱 갈아 신고 오겠습니다. 짠! 신발
색깔만 바꿔 신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느낌 확 다르지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아 기본템 코디 다 해서 너무 심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 자체가 코디 느낌이 너무너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일단 처음에는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 느낌으로도 입어보고 저 느낌으로 입어보고 그걸 한번 추천을 드려요. 뉴발란스 신발과 매칭했을 때 완전 그냥 진짜 180도 아무튼 완전 다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봐봐봐, 지금 아까 똑같은 룩인데 신발을 뉴발란스에서 에어포스로 바꿨거든? 솔직히 진짜 별로지. 이게 신발마다 좀 가지고 있는 성향이랄까?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정말 진짜 그냥 기본인 컨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데나 다 신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스트릿한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좀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뭐 그런 뉴발란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코디를 할 때 생각을 하시면서 코디를 좀 하셔야 돼. 요즘 뭔가 이렇게 깔끔한 블레이저 룩에 에어포스 뭔가 바지까지 좀 핏하게 입고 이렇게 입으니까 좀 안 어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짱구데디님 저는 이렇게 블레이저랑 티셔츠 프린트 있는 거 입고서 에어포스랑 예쁘게 신으신 분 봤는데 무슨 말 하시는 거냐고 이런 말 할 수도 있거든. 그때는 바지 핏을 바꾸면 돼. 지금 핏이 어떻습니까? 깔끔한 남친룩 슬림한 테이퍼드 느낌이죠. 슬림 핏이지. 이런 게 아니라 루즈한 거. 좀 요즘에 레트로 뭐 그런 좀 루즈한 핏 청바지 이런 거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아예 바지를 데님인데 루즈한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슬랙스인데 루즈한 슬랙스 좀 덮어주는 느낌도 좋고 캐주얼 스트릿 그런 쪽으로 좀 코디를 풀어내시는 게 더 좋을 거야. 지금 뭐 추가했어요 여러분? 바지만 바꿨지 핏만 완전 다르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센스 있게 매칭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걸로 다 나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스트릿 느낌이 나는 에어포스를 제가 어떤 것과 매칭했습니까? 남친룩 청바지 슬림 핏으로 매칭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루즈한 와이드한 슬랙스랑 같이 매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루즈한 느낌? 그냥 이런 캐주얼 스트릿? 그냥 그런 좀 느낌이 나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입어봐야 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주저리 씹어봤자 여러분들이 이 옷 입어보고 저 신발 신어보고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봤다가 많이 입어보면서 여러분들 감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 뭐야 저거? 나도 입는데? 저 정도쯤은 그냥 껌인데?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경지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본템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컨버스고요. 루즈한 슬랙스에도 잘 어울리죠? 저 컨버스를 진짜 기본템으로 뺄 수가 없는 게 반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루즈한 슬랙스에도 잘 어울리고 테이퍼드 데님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다 잘 어울려요 여러분. 진짜 그냥 컨버스는 사랑이야 사랑.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신발이 하이랑 로우랑 느낌이 좀 감성이 많이 달라. 로우 신었다가 좀 실망하셨다거나 좀 더 감성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 신으면 또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 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끈을 꽉 꺼내가지고 끈을 확 늘어뜨려서 신는 거 이런 거 그냥 이런 감성 이런 좀 뭔가 그냥 아 나는 신발끈에 미련 없다 이런 감성까지 여러분들 같이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느낌이 또 완전 다르죠? 좀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미니멀 자켓을 입었을 때 좀 더 깔끔한 느낌의 연출이 훨씬 더 잘 되죠? 이렇게 검정 티를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남성복 되게 뭐 없어. 그냥 남친룩 여러분들이 입고 싶으시면 난해한 옷을 안 고르면 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한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고 그리고 코디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일단 기본템 정석으로 코디를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브랜드 로고가 막 들어가 있는 옷들 그리고 막 패턴이 막 갑자기 뭐가 나온 옷, 컬러 배색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옷 그런 거보다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기본 깔끔한 아이템들을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을 또 확 다르게 내는 법이 있거든? 그거는 여기다가 로고 티 정도만 섞어도 느낌이 확 달라. 지금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이죠? 여기 안에다가 프린트만 예쁜 티셔츠를 입고 여러분들 좀 컬러만 예쁜 걸 맞춰서 입을 수 있으면 느낌이 또 확 달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미니멀 자켓도 그렇고 아우터 같은 걸 걸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프린트 같은 거 섞어서 그런 걸 또 연출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를 때 어떤 식으로 고르면 되는지 살짝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이너를 여러분들이 매치하면 코트도 그렇고 블레이저도 그렇고 전부 다 쉽게 매치가 가능해요. 근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좀 이렇게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프린트 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 좋은 게 이걸 또 여러분들이 고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예쁜 프린트를 고를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제가 또 간단하게 얘를 찝어드릴게. 보면은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나이키 티죠?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나이키 홍보 간판이냐? 걸어다니는? 이런 말 하죠. 그런 걸 사면 돼. 흔하고 클론이고 걸어다니는 전광판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코디를 하거나 연출을 할 때 왜 그게 더 많이 팔리고 인기가 많냐면 아무데나 정말 잘 어울려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돈이 눈이 많이 없을 때는 그런 쪽으로 고르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 보면은 브랜드 로고가 가슴 쪽에 있는 게 있거든. 그런 거는 저는 가을 겨울 맨투맨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품으로 입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레이어드를 하면은 어떤 브랜드의 어떤 티셔츠 산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무지잖아. 이게 검정색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좀 고를 때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는 크리틱도 좋고 디네릿도 좋고 뭐 커버넌트도 좋고 그냥 무신사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 로고 플레이하는 그런 티셔츠 맨투맨들 있잖아요. 그런 거면은 됩니다. 맨투맨 같은 거 고를 때 딱 이런 거 고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은 정말 다 기본템이고 어떻게 조합해서 입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서 어떤 이너를 입고 어떤 바지를 입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기본템들의 특 강점이 뭐냐면 이 아이템 섞는다고 막 완전 이상해. 패션 고자야, 패션 테러리스트야.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아이템은 절대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디를 하실 때 흰티랑 검정티만 보여드렸지만 뭐 맨투맨도 있을 수 있고요. 니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입을 때 여러분 느낌을 보는 거야. 내가 여기 흰티를 입을 때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거야. 내가 검정티를 입을 때는 좀 점잖고 포멀한 느낌, 좀 깔끔한 느낌이 나는 거다. 그런 걸 여러분들 최대한 참고하시고 입었을 때 느낌들을 사진으로 기록을 해두셔서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저희 카페 회원분들에게 좀 피드백도 받으시면서 옷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신발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아우터랑 같이 믹스 매칭을 한다고 해서 전혀 어색하거나 안 예쁜 신발들이 아니거든? 대신에 느낌이 조금 많이 달라요. 좀 섹시하고 남성다운 느낌을 원한다 하면 첼시 부츠? 캐주얼하고 귀여운 느낌을 원한다 하면 뉴발란스?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느낌을 원한다 하면 에어포스? 난 그냥 진짜 캐주얼한 거 하면은 그냥 컨버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발마다 나오는 느낌들이 다르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백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하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게 좋다? 직접 신어보시고 매장 가서 옷 안 사봐도 돼요. 안 사봐도 되니까 입고서 사진 찍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카페 회원분들에게 피드백도 받고 제가 또 이제 예쁜 옷 컨텐츠라던가 제가 스트릿으로 일주일 입기 뭐 이런 컨텐츠를 또 언젠가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코디를 하시는데 코디 보는 안목을 많이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옷 잘 못 입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스타일 저 스타일 섞어서 입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통일된 느낌을 주는 게 좋아. 스트릿으로 입고 싶다면은 루즈한 바지에 스트릿 맨투맨에 모자 같은 건 써도 좋고요. 신발은 에어포스 아니면 뭐 그냥 스트릿으로 신는 뭐 아디다스 신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통일을 하시는 게 좋지. 나는 좀 어디서 봤는데 막 여기서 뭐 스트릿 입고 신발 막 부츠 신고 이러면 좀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 너입 파는 거랑 빼입 하는 거랑 또 느낌이 완전 달라. 빼입 했을 때 느낌 뭐 이런 느낌이고요. 너입을 빡세게 하잖아? 그럼 좀 이 좀 너무 좀 깡초한 느낌이죠? 너입을 여유있게 한 요정도 빼면은 딱 캐주얼한 딱 그런 느낌. 막간 꿀팁인데 너입을 할 때 요런 것도 한번 빡세게 오늘 넣어 입어보고 다음에는 좀 한 요정도 넣어 입어보고 다음에는 그냥 한번 빼입을 해보고 요런 식으로 좀 다양한 게 입어보면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는 게 좋아.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너입을 좋아합니다. 왜냐? 다리 짧아 보이는 게 싫어서 어떤 스타일을 입건 웬만하면 그냥 깡초하게 넣어서 입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옷을 입다 보면 나는 그냥 루즈하게 입은 다음에 막 상의도 이렇게 루즈하게 막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해 그런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면서 좀 이렇게 느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하다가 또 중요한 걸 빼놨습니다. 어때요? 위에 되게 깔끔하죠? 바지도랑도 뭐 그냥 나쁘지 않죠? 근데 엥? 뭐가 되게 이상하지? 뭐가 여러분 여기서 뭐가 걸려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기본 남친용을 입어도 깔끔하게 잘 입을 수 있어. 여기서 뭐가 걸려? 양말이 흰색 양말을 신었으면 안 됐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티셔츠는 흰티 검정티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했잖아. 양말도 동일해요. 흰 양말 검정 양말 두 개밖에 없어. 지금은 제가 사무실에 검정 양말이 없어서 검정 양말 신은 걸 못 보여드리는데 근데 뭔가 흰색 양말 신어 좀 이상하잖아 룩이. 그럴 때는 양말만 검정색으로 바꾸면 찰떡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옷을 잘 모르실 때는 제가 일단 이거 벗어서라도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그냥 딱 깔끔하죠? 깔끔하고 잘 어울리고 좋지? 뭔가 그렇게 군더더기 없는 그런 느낌인데 오른쪽 양말이 너무 그냥 깬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것도 잘해야 돼. 옷을 좀 입을 때 주의하면 좋은 게 다 깔끔하게 뭐 자켓 예쁜 거 입고 이너 입고 바지 잘 맞는 거 입고 신발 예쁜 거 신어놓고서 이렇게 양말로 하나로 다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솔직히 남자분들은 100에 한 80 정도는 가을 겨울 아우터는 검정 양말 사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검정 양말 착용하시고 검정 양말 좀 신었는데 너무 칙칙하다 할 때 한번 흰색 양말 신어보세요. 그러면은 코디가 확 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것도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뭐밖에 없다? 흰 양말, 검정 양말밖에 없어요. 이것도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꿀팁입니다. 맨투맨 코디는 그냥 제가 입은 이 룩이잖아. 아까 입은 청바지도 그렇고 거기다 그냥 맨투맨 입고 후드 입고 그러면 끝이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좀 여러분들한테 구매하면 좋은 맨투맨을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매칭을 하면 좋은지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디넷의 맨투맨 입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맨투맨 코디를 좀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아래 이 시보리가 좀 쨍쨍한 의류들은 살짝 이렇게 롤업을 한 다음에 티셔츠 뭐 검정 티도 괜찮고 나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흰 티 같은 거 레이어해줘도 되게 신경 쓴 느낌이 많이 나거든? 이렇게 그냥 달랑 입은 거랑 봐봐 여러분 뭐 신경 써서 입은 것 같아요? 그냥 맨투맨을 입은 것 같지? 근데 여기에 티셔츠 하나 뺀다고 느낌이 확 달라져. 이런 것들 여러분 뭐다?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그리고 센스 있고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런 거를 가르는 게 바로 딱 이런 포인트예요. 뭐 흰색 검정색도 괜찮고요. 뭐 남색도 괜찮고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것들은 포인트 컬러를 써도 좋아. 이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황색이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입어서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포인트 컬러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바지를 슬랙스 이런 거 루즈한 거 입었는데 남친룩 그런 청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그 데님이랑 매칭하셔도 좋고 다 너무 무난해요. 맨투맨 후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고르시고 선택을 하시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말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 나는 그냥 가을에 이쁜 거 가을에 좀 오버핏으로 입는 게 요즘 유행이잖아. 그래서 그냥 봄 가을에 걸칠 걸 생각하고 이렇게 오버핏을 구매하셔도 되는데 나는 옷이 진짜 없다. 진짜 얼마 없다. 이걸로 그냥 뽕 뽑아야 된다. 올 가을 겨우 이걸로 나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어깨선이 너무 많이 드롭된 거는 비추드립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여기까지 드롭되는데 요 정도까지는 돼가지고 조금 살짝 세미 오버핏 정도 느낌이 나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우터를 거쳤을 때 핏이 망가져요. 이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봐봐 지금 디네댓이랑 이거 입은 거거든. 오버핏 의류 입으니까 어때요? 팔 다 끼고 그냥 옷 다 망가지지. 이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서 레어드 할 의류들은 좀 살짝 정핏이라던가 세미 오버핏 정도로만 구매를 하시고 아니 나는 그냥 단품으로 입을 거야 하는 의류들 그런 것들은 아예 사이즈를 좀 크게 가셔도 좋아요. 어깨 이런 식으로 진짜 다 울어요. 이렇게 입으면은 진짜 배기 싫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잖아 얘들아. 뭐 하면 좋을까? 토드백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죽 토드백도 들었을 때 느낌이 확 다르죠? 확? 진짜 확 다르지 얘들아? 봐봐 비포 애프터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가죽 가방 액세서리라던가 깔끔한 것들은 제가 이미 컨텐츠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죽 가방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천재질로 된 면 가방도 컨텐츠를 많이 해놨으니까 그걸 보고 구매하셔도 좋고 확실히 느낌 진짜 그냥 확 다르지 얘들아? 이런 게 진짜 달라. 여기다가 백팩 같은 걸 같이 매줘서 더 캐주얼한 느낌? 캐트린 느낌을 내도 좋고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가 패션에서 옷 잘 입고 못 입고를 나누는 그거니까 영상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도전해보시고 그러세요. 저는 이만 그럼 치킨이 와서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진짜 기본템을 활용해서 입는 진짜 기본 버전을 설명해드렸고 앞으로 또 다양한 코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